저희 기후환경과학외교국은 기후협상, 환경, 과학, 에너지 등 미래지향적인 의제를 담당하는 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변화하는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현안인 업무를 또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 도입 지원과 같은 아주 핫한 업무들도 함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 초기부터 국내 제약사들의 해외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서 보건부, 질병청, 그다음 식약처, 과기부 등 실무자들과 계속 연락을 해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우리 제외 공간을 중점으로 주요국들의 백신 개발 동향이랑 도입 동향을 매일 파악해서 부처들에게 공유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과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다자간 협력을 지속 추진해왔고 국제사회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코백스 퍼실리티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No one is safe until everyone is safe.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국제사회의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와 협력해서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을 하기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출범시켰습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20억 도스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출범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감염병 혁신연합 CEPI,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를 중심으로 출범한 국제 백신 공급 메커니즘입니다. 5월 12일 기준으로 총 177개국이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이제 안정적으로 백신을 수급받을 수 있도록 가비 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작년 10월에 우리나라는 코백스 퍼실리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 국민의 약 20%인 1천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또 이를 통해서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출장을 가거나 비행기를 타는 게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구비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 영상회의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화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제 낮에는 백신 도입을 위한 사무관으로 그리고 밤에는 약간 PD와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외교부로서도 우리가 안전하고 유효한 백신을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접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공평한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